안녕하세요. 저는 호원대학교 K-POP학과에 합격하게 된 19살 정수영입니다. 호원대가 워낙 경쟁률도 높고 보컬로도 탑이라 할 정도로 유명한 학교라서 제가 붙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고 제가 노력해왔던 것들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호원대학교는 유명하고 많은 연예인들을 배출해냈고 보컬로 유명한 학교를 대라고 하면 원탑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저는 파이브 학원을 좀 오래 다닌 편이라서 오디션반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선생님들과도 상담도 많이 하고 저 혼자서도 많이 생각을 해서 9월 달부터 입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도 많았고 대구에서 올라가가지고 가서 막 준비하는데 정신도 없고 너무 많이 떨려가지고 목이랑 몸을 풀고 눈치가 보였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되게 자유롭게 풀어서 저도 따라 풀었는데 저도 약간 그날따라 목이 되게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오늘은 좀 되겠구나 싶어서 실기장에 들어갔는데 노래를 부르면서도 심사위원분들께서 되게 막 밝게 봐주시고 각 잡힌 분위기가 아니라서 마음 편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보컬은 처음에 다른 곡으로 시작했는데 제가 너무 버거워 해가지고 제가 기존에 해왔던 곡을 디테일하게 막 강약, 리듬 타는 방법 이런 식으로 배웠고 댄스는 제가 출 때 표정이나 어떻게 추면 깔끔한지 이런 부분을 선생님께서 많이 봐주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짚어준 부분들 위주로 연습을 하는데 부분별로 잘라가지고 아, 이 부분 어떻게 해야겠다 악보에 체크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일단 보컬은 제가 힘이랑 성량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밀리지 않을 정도로 괜찮았는데 리드미컬을 한 곡을 하다 보니까 강약이나 그런 거 살려야 해서 최대한 티가 날 정도로 남이 알아볼 정도로 그 부분을 열심히 했고 댄스는 약간 스텝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거울을 보면서 계속 될 때까지 영상을 찍으면서 그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한창 준비할 때가 환절기라서 감기에 걸리기도 되게 쉬웠는데 일단 땀을 흘리더라도 절대 얇게 입고 다니지 않고 목캔디를 거의 달고 다녔어요. 그리고 체력적으로 되게 중요하니까 하루에 한 번씩 20분 정도 줄넘기를 뛰고 그런 식으로 체력을 관리했습니다. 보컬은 에스나의 A Little Lovin'이라는 곡을 했고 댄스는 있지의 나시아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프라이스 태그라는 곡을 보컬로 준비했었고 댄스는 드림캐쳐의 필이라는 곡을 따로 준비했었습니다.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솔직하게 좀 자신이 있었던 부분이라서 되게 즐겁게 했고 사람이 많은 다인원 무대의 경우에는 좀 집중시키기가 어려워서 조금 힘들었는데 무대를 여러 번 쓰면서 그 안무에 적응을 해갔던 것 같아서 잘 넘어갔던 것 같아요. 아리아나 그란데 좋아합니다. 일단 체구도 되게 많이 작은데 성량이 엄청 크기 때문에 저도 그런 가수가 되고 싶어서 아리아나 그란데가 제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일단 초반에는 제가 호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부족해서 최대한 호흡이 안 빠지게 성대를 붙여서 연습을 해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계속 배우고 나니까 성대를 붙이는 부분은 아닌데 유지가 잘 안 돼서 그런 부분을 할 때 성대를 붙여서 유지를 하는 호흡을 일정하게 받는 연습을 해라 이런 식으로 많이 피드백 해주셨고 제가 곡마다 톤이 많이 바뀌는 편인데 그게 되게 고민도 많이 되고 걱정이 컸는데 선생님께서 톤이 바뀌는 거를 왜 두려워하냐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이제 톤 바뀌는 부분에서는 걱정을 크게 안 하고 있습니다. 보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톤보다는 강약, 리드미컬 이런 부분을 위주로 지적을 해주시는데 목이 잠기거나 몸이 굳을까봐 되게 걱정이 많이 되고 앞순서에서 약간 혹평을 받으면은 저도 혹평을 받을까봐 되게 걱정도 많이 되고 앞에서 너무 잘하면은 아 내가 비교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아 일단 무조건 실수하면 안 된다. 연습해왔던 거 그대로 보여드리자 이런 생각으로. 근데 초반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피드백을 받을 때까지 떨렸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하기 전에는 떨리는데 하는 도중이랑 끝나고 나면은 긴장됐던 게 하나도 없어지고 되게 안도감이 들어요.
춤을 출 때마다 항상 똑같이 출 수는 없으니까 아, 이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쳤구나 이렇게 확인하면서 이 부분에는 뭐 어떻게 더 크게 쳐야겠다 더 세게 해야겠다 힘을 풀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되게 고민도 많이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가고 싶었던 대학교에 붙은 만큼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제가 원래 목표가 아이돌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동안 저를 잘 챙겨주시고 도와주신 선생님들, 대표님, 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가고 싶은 대학교가 붙었다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서 성공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유명한 사람도 되고 싶지만 소수에게라도 롤모델이 되고 싶습니다.